굉장히 많은 파르지아. 여름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눈 떴는데 얼굴 끈적끈적거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벌써 습도가 남달라지기 시작한 게 딱 느껴지죠? 여러분 모공이 지금 하마 입처럼 아마 입을 쩍 벌리고 있을 거예요. 그 모공이 뭘로 쌓여 있느냐? 피지 올라오죠. 유분 올라오죠. 지나가는 바람에 먼지 들러붙죠. 여기에 엉겨붙으면서 모공 넓어진 사이사이 아마 꽉꽉 막혀 있을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죠. 뭘로 지울까요? 메이크업만 지워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위에 또 우리는 선크림, 선스틱을 몇 시간마다 덧바르죠. 사람이 모공이 막히면서 숨을 못 쉬게 했던 그 피부를 살아 숨쉬게 만들 수 있는 비타민 충전. 그냥 바로 맥스로 다 한 번에 녹입니다. 뭐 얼굴에 뭔가 간질간질 뭔가 먼지가 답답하게 붙은 것 같아. 안 보이는 부분까지. 메이크업 맨 꼼꼼히 했던 그 부분까지. 모공을 답답하게 막고 있는 이런 까만 먼지들의 피지에 블랙헤드에 화이트헤드까지. 화이트헤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싹 다 녹입니다. 보시면 여러분 제 얼굴이 벌써 다 녹인 게 보이실 거예요. 부드럽게 녹인 다음에 그대로 이 잔여감을 실은 거는 그대로 자연의 유래 거품으로 반전. 개운하게 거품 마사지까지 하시면서 우리가 하루에도 두 번, 세 번, 심지어 다섯, 여섯 번씩 씻게 되는 게 여름이기 때문에 정말 건강한 세안이 필요하고요. 모공 사이사이를 손으로 어떻게든 해도 아마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브러쉬가 움직이는데 얘가 여러분 제가 아이 낳고 나서 그런 표현 정말 많이 썼어요. 애기 베낸 머리처럼 너무나 만지면 만질수록 어쩜 이렇게 부드러운지. 맞아요. 모공 사이사이를 얘가 이렇게 관리해주면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다 입술에 왁스 제형으로 바른 다음에는 브러쉬로 모공 벌어진 데다가 그대로 T존, U존 다 눈가 화장한 날도 안 한 날도 먼지 때문이라도 이렇게 속눈썹 사이사이 눈썹 사이사이를 브러쉬로 맡겨주시고요. 뒤집어서 마사지까지 심지어 목에 선크림 바르잖아요. 선스틱 바르잖아요. 목까지 다 관리해주시면 목 브라이트닝까지 저희가 책임져 드릴게요. 세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저도 얼굴에 아침에 눈 떴더니 살짝 부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맥스하면서 저 브이패드로 얼굴 막 이렇게 마사지하고 나왔거든요. 아침부터 끈적거리는 계절이 돌아왔어요. 6월 되니까 밤새 피지가 올라오면서 아침에 세안할 때 개운한 느낌으로 주말 아침 특집점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름입니다. 여름이라서 진짜 클렌저가 그 어떤 시즌보다 가장 중요할 때가 지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에 노폐물이 가장 많이 차잖아요. 그러니까 다를 게 없고 여름에는 비타민 관리 잘해주고 수분 관리 잘해주고 클렌징만 잘해준과 동시에 피부가 되게 좋아지거든요. 아니 피부 안쪽에 뭐 노폐물들, 피지들, 각질들 아니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요거 사실 피부를 안 좋게 하는 요인들이에요. 자, 한 번에 싹 비워냈는데 자, 지금 보세요. 아우! 아니 스킨 한 방울 안 바른 얼굴이 살 것 같죠. 어쩜 이래. 우리 맥스로 세안한 분들은 다 이 포인트에서 아 그래 맞아 저건데 딱 느끼실 거예요. 공감 가는 이 정말 세안했을 때 뭔가 꽉 비타민 충전으로 힘 빡 들어간 이 느낌에 상쾌하고 맑아지는 거 기본에 수분 폭탄 기본에 브라이트닝 기가 막히죠. 근데 겉에만 잘 지워주고 끝나는 게 맥스면 별로 벌써 우리가 한 2, 3년 넘으면 없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피부 속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모공에 들어찬 피지들, 각질들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옆 카메라에 보여드리면 야 까만 먼지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저렇게 박혀요. 대박. 거기에 코에 블랙헤드 너무나 심각했어요. 블랙헤드 어떻게 관리되는지 보시면 수분으로 꽉 찬 느낌 보이시죠? 턱 밑에 화이트헤드나 거슬거슬한 애들 손톱으로 긁지 마세요. 우와, 그대로가 맥스에. 그럼 저 사이사이가 수분으로 채워져요. 와, 지금 라이브로 보고 계세요. 보이시죠? 라이브입니다. 와, 너무 신기해. 아니 이런 시험 보셨어요? 저희 손이 닿지 않은 부분까지 네. 와 완전 근접 카메라로.